진의 언박싱. 와, 근데 정민이 팔이 머리에 이렇게 걸린다. 안전벨트 같아. 내가 보호해주고 있어. 여기 있겠지. 보나 마나 그냥 얘는. 이게 뭘까? 돌멩이가 있네. 진짜 웃기네. 예쁘다. 나와라. 얘는, 걔는 이거 진짜 좋아한다. 더듬이면 되는 거? 어, 뭐야 이거? 아니 무슨 더듬이 톡 치면 별로 안 움직이네. 나와 이제. 정민아 잠깐만,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거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저쪽 있다. 나온다. 나와. 엄마. 이거 하면서 하나 좋은 게, 뭐지? 지네들을 그 다루는 데 있어서 겁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엄마.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이 녀석은 스콜로펜드라 기간티아라는 종입니다. 이번 녀석도 스콜로펜드라 기간티아라 하니 세상 모든 지네가 다 스콜로펜드라 기간티아인 건 아닌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첫 번째 영상의 빨간 녀석과 달리 두 번째 영상의 검은 녀석과 마찬가지로 스콜로펜드라 기간티아가 맞습니다. 아니, 최소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생김새가 너무나 달라서 이걸 도대체 같은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지네에 관해서만큼은 가장 믿고 있는 대만의 네일이라는 친구에 의하면 형태학적으로 보나 서식지의 겹치임으로 보나 이 종은 기간티아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 역시 두 번째 영상에 나온 검은 녀석과 서식지 그리고 습성이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지키고 있나요? 되게 나오고 싶어 한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제발.
얘는 좀 볼멘 것 같아. 네, 왜 하면 너무 웃겨. 와, 이런 거 좀 재밌겠다, 지키면. 헐떡헐떡 되는 것 같은데? 그만 좀 움직여라, 제발. 제발 부탁이야.